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무하!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젠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일단 혹시 이 영상 길어가지고 좀 못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에 보시면 제가 댓글로 갖다가 세 줄 요약을 친절하게 해놨습니다. 혹시 바쁘신 분들은 아래 세 줄 요약만 보시면 되고요. 최근에 좀 업데이트, 그리고 업로딩이 굉장히 좀 저조하고 유튜브에다 영상 업로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.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이제 벌써 구독자들 1900명 돌파하고 어느새 이렇게 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감사하다는 표시를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너무 죄송하고요. 분명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일단 제가 좀 소홀히 했던 점 너무 죄송합니다. 하지만 제가 확실한 건 제가 아직까지 JTBC 워너비 그 영상을 찍느라고 좀 바빠서 업로딩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. 그 증거가 바로 Timeless Pleasure 두 번. 지금 보신 영상을 이미 실제로도 제가 올렸고요. 가서 투표해 주실 수 있는 분들 투표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저번 주에 JTBC 워너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정말 뜨거운 성원에도 불구하고 제 실력이 모자라서 제가 코리안 브로스 분들과의 이 데스매치 끝에 제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. 하지만 또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. 아니, 어떻게 탈락을 했는데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? 로젠젠 지금 구라치고 있는 건가?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은 제가 스포일러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번 주 목요일, 그러니까 내일 JTBC 워너비에서 그게 왜 그런지 나옵니다. 그러니까 꼭 보신 분들하고 꼭 좀 봐주시고요. 몇 가지 또 공지사항이 있어요. 일단은 전에 방송 중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제 유튜브 체제가 좀 약간 바뀔 거예요. 원래 라이브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라이브가 아니라 좀 콘텐츠 영상을 좀 많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. 그래서 아마 라이브 방송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? 아니면 두세 번? 영상에 대한 공지사항은 제가 또 추후에 조만간 3월 초나 3월 중순까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다시 한번 좀 기다리게 해드린 점 정말 죄송하고요.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리니까요. 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항상 우리 댓글을 적어주시는 시청자분들 댓글 제가 매일매일 체크해서 읽고 있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일단 우리 저 육육님 너무 감사하고요. 육육님 감사하고 로빈지님도 이렇게 감사드리고요. 또 우리 리젤님도 항상 감사합니다. 서브스크라이버 JY님도 감사해요. 그 밖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. 댓글 정말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까요.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. 새로 오신 분들도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는 거 많이 올릴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설날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뭐라도 할까 하다가 누구나 한 번쯤만 한다는 Q&A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.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그 댓글로 갖다 달아주시면 제가 그 Q&A를 한번 쭉 모아가지고 댓글 읽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뭐 로젠즈한테 좀 궁금했다 싶은 게 있으면 이 아래 Q&A 쪽에다가 이 아래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좀 몇 번 추첨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왔다가 음료수를 좀 간단하게 뭐 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번에 딸바 못 받으신 분들 제 카카오톡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아래에다 댓글 달아주세요. 누군지 GS님이었나? 그때 그 못 받으신 분들 아래에다 적어주시고요. 자,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끝까지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